가보자구! 자, 오늘은 또 빠데리기사 최초로 어떤 레전드를 뽑을지 결정을 시청자와 함께해서 뽑는 걸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토론을 좀 해보다가 어떤 레전드를 뽑을지를 정해서 그 레전드를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심정수와 김태균 네, 둘 중에 하나를 뽑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김태균은 스킬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심정수는 스킬이 이렇게 돼 있네. 캡틴이 있네. 아, 그럼 심정수 가야겠는데? 타자 레전드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캡틴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아지긴 하죠. 만약에 여러분 대기면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심정수가 조금 더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죠? 심정수가 훨씬 많이 나오네. 뭐야, 국대 없어? 잠깐만. 아, 국대 등산권은 에반데? 국대 등산권은 너무 에반데? 이거는 소집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소집권이 있어요, 랜드에는. 그래서 이 소집권으로 국가대표 소집을 해서 얻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이건 제 계정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산권을 쓰는 거는 너무나 아까워요, 진짜. 3천 솔직히 금방 모이거든요, 3천원? 3천원 솔직히 금방 모여가지고 등산권을 아끼는 게 맞죠? 김태균 가요 그냥? 김태균? 그러면 맞는 권 두 장에 등산권 하나 써야 되는데 차라리 심정수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거는 대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갈게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오늘 뽑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김태균 가야겠네요. 182복은 자 김태균 준비 완료! 좋아요. 와, 직구 플러스 12. 이거 무슨 일이냐? 자, 됐죠? 바로 갑니다, 맨은. 레전드, 스가져! 이복음! 창! 제로카드! 창! 하나 더! 제로카드! 창! 조하! 하나 이글스의 영국의 반라저 킨테이 크모 킨테이 크모 757 번호 멋있다 뭔가 번호 멋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만 보수변이 있던가? 아홉 장 오케이 아홉 장 있구요. 자 그러면은 멋있긴 하다 김태균 멋있긴 하네. 등증 어? 야 8장이면 안될 것 같은데? 8장이면 조금 많이 부족한데? 일단 가보자. 일단 가봐. 고. 고고고. 일단 올라갔어. 원래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올라갔어, 이거. 어? 기분 탓이었구만. 자, 기분 탓이었어요. 자, 또 올라갔어. 선구가 좀 올라갔는데, 선구가? 어? 됐어. 이거 씁니다. 네, 갑니다. 75. 이제 정파선. 95. 오케이. 선구 올라왔다. 좋아. 깔끔. 선구 올라왔어. 그러면은, 아, 14, 18. 쌍 18. 이야. 지린다. 지려버린다. 쌍 18. 자, 이 상태에서 고수변 들어가야죠. 요즘에 근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 이게. 캡슈팔은 요즘엔 없다는 게 증명이 됐죠. 하이야이야이야 하이야이야 호이요이요이요 호이요이요 액베이의 신이시여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9장의 기적 부우라 3장까지는 조금 오바고 후부라의 원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베이의 신이시여 하이! 하이! 허이! 들어가자 고! 어? 일단 고 클카비? 좋질 않은데. 캡틴! 일단, 오케이. 캡! 팽! 자, 좋았어요. 캡 나이스. 하, 슈퍼스타. 캡틴이 나을 것 같아요. 캡틴이 일단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캡틴, 중요하죠, 캡틴.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지금. 네 개에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될라나 모르겠네. 스탑이라고? 스탑은 아닙니다. 무슨 스탑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스탑 아니에요. 이제 네 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자, 똥이 한번 묻어버렸습니다. 똥을 한번 닦아낼게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보자구! 슈캡 슈캡 슈캡머니 슈캡 슈캡 믿으니까 우 슈캡하세요 파! 투버라 지려버렸다. 슈캡. 자, 마지막 한 장이거든요. 한 장. 한 장의 기적. 여기서 금 넣으면 끝인데. 자, 금 넣으면 끝이에요. 금 넣으면은 쇼타임. 다 같이 매맨. 야, 여기에서 스프레이터, 예지력, 게스히터, 뭐 클러치히터도 괜찮고, 파워히터, 리드오프 이런 정도 나와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랑만 나와줘도 돼요. 노랑만. 일단 그 다음에 지금 알파벳도 구리기 때문에 알파벳도 구려서 노란색 나오고 알파벳이 DD 이상만 돼도 충분합니다. 야, 일단은 슈퍼스타 D 캡틴이. 일단은 업그레이드는 한 단계만 됐습니다. D2에서 이거는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노란 색깔이 나오면은 이제 기적인거죠. 여기서 들어가죠 매맨. 자, 그러면은, 야, 노멀에서 좋은게 있으려면 우투킬러 자투킬러 요거 요정도는 그래도 나와줘야 돼. 우투킬러 제발 노멀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돼. 합니다. 증가. 저항킬러. 괜찮아. 야, 저항킬러 괜찮아. 저항킬러는 괜찮다. 다행이다 그래도. 야, 자완킬러는 그래도 괜찮아. 다행이다. 우완킬러가 좀 더 좋긴 한데 자완킬러도 나쁘진 않습니다. 같은 회색깔이어도 하얀색깔이어도 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급이에요. 얘는 상급 맞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노말 중에서는 상급이 맞아요. 어지간한 초록색깔보다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도 투브로 나왔잖아. 한잔해. 솔직히 주루도사, 수비대장 뭐 이런 스킬만 낫잖아요. 어차피 타이틀 홀더 열심히 하면은 금방 모을 수 있는 게 또 그거니까. 금방이니까 요거 선변권 좀 더 모아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꼭 노란 스킬을 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어퍼디사 후황후황. 자, 소식자, 대식자, 슈캡자. 슈캡자를 뽑았다. 김별명의 또 다른 별명 슈캡자. 더 놀라운 사실은 타자가 레전드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에반스가 유일하게 지금 노멀 플래티넘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루수가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캡틴이 들어간다. 완전 완벽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